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문 해변 인근에 호텔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하천이 붉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주민들은 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고 이제는 어업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는 구간. 빨간 흙탕물이 들어와 한 데 섞입니다. 흙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. 대형 호텔 공사장이 나옵니다. 굴삭기로 기초공사가 한창인 공사장 안. 한쪽에서는 흙탕물이 계곡처럼 쏟아집니다. 물이 모여든 곳에 모래와 자갈 등 부유물을 걸러내는 침사조가 보입니다. 침사조에 호스가 끼워져 있고 양수기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공사장 곳곳을 잇는 주황색 호스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사장 안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. 강물이 오염돼 흐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오탁 방지망이 설치돼 있지만 방지망 밖으로도 진흙이 빠져나간 걸 보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주민들은 빨갛게 물든 하천을 둘러보고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투명 카약 등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물놀이 시설이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작년 우리가 8월 달에 저를 철수를 해버렸어요. 우리가 1년에 대략 한 3천만 원 수입이 됩니다.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시공사에서 공사장 안팎의 수질을 검사했는데 철 성분이 나왔다며 자연산 민들조개와 미역을 키우는 양식장이 피해를 볼까 걱정합니다. 지금 건설사에서는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했지만은 그 철분 성분이 해조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. 시공사는 하천으로 흘러든 물에서 철 성분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인체에 무해한 정도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. 또 공사장 안과 하천에 부유물을 걸러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상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철분이 좀 많이 함유된 걸로 파악이 돼서 미관상 문제 부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강릉시청은 환경 관련법상 문제되는 철 성분의 기준치가 없어 시공사가 주장하는 무해 정도를 행정에서 따져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합니다. 철의 성분에 대해서라든지 그 피해는 어장 피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한 용역에서 나와야죠. 그 침사조를 통해서 나가는 그 물이라든지 그게 그 흙탕물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침사조 관리 철저하는 거. 강릉의 환경 친화적인 관광도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어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